프로모션 세 번째 임무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프로모션 마지막 임무와 노메이트 임무가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프로모션 마지막 임무를 진행하겠습니다. 클리어 보상은 체스가 주어지고 한정 드랍으로 HK416의 전용 장비인 EOT XPS3가 한정 드랍으로 나옵니다. 맵은 캐슬링 마지막 임무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리벨리온 제재가 왼쪽에서 나옵니다. 왼쪽에 보스전을 할 제대를 배치해주세요. 우측에는 그냥 궁만 잡을 수 있는 소대면 됩니다. 일단 헬리포트를 점령하고 왼쪽은 한 칸만 전진을 해서 더미를 하나 소환해줍시다. 그리고 리벨리온과 자리를 바꿔서 선두에 서게 합시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빨콘과 교전을 하게 될 겁니다. 404 소대와는 달리 빨콘은 못 잡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정규군이 하나 움직였습니다. 일단 바로 보스 잡으러 갑시다. 위쪽에 있는 레이더로 가주세요. 대기레스, 도시마쇼. 아까데시요. 잠아다. 아,ここから 出て行きなさい. 이 승리. 아토의 우치하게와 요로시크네, 시키칸. 그리고 리벨리온을 대기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던 정규군이 G11로 바뀝니다. 일단 보스를 상대합시다. 게이저와 인트루더. この先のこと。このカクテルはあなたたちに捧げます。どうしよう。そこまで。もっと早く。そこまで。おもちゃ。ここからは一歩も引きません。悪行はこれでおしまいです。攻撃ここで倒れる。今だ。このカクテルがあなたたちに捧げる。いい勝利。 아토의 우치하게와 요로시크네, 시키칸. 세 번째로 할 일은 이제 우측이 제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탄약을 충전해 주시고 G11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바꿔줍시다. 初めてだから手加減してあげるわよ。負けたら罰ゲームよ。さようなら。センスのないやつ。そう、今みたいに私に注目して。 교대를 하지 않으면은 G11이 가운데로 가요. 이렇게 해서 빨콩을 유인합시다. 맞다. 못 이겨요.
자, 이제 빨콩을 피해서 오른쪽의 레이더로 올라갑시다. 初めてだから 手加減してあげるわよ. 早く立って.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지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나에게 주목해. 初めてだから 手加減してあげるわよ. 土下座したら 楽にしてあげるわよ. さようなら. センスもないや. ちょろいちょろい. 레이더로 가게 되면은 정규군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점령 HQ로 바꾸고 턴을 남기면 끝납니다.